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가남신약 미국 FDA 허가 초읽기 상태인데요. 승인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전장 주가 장중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기사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나왔어요. 가남신약 리보세라니까 캄닐리주마 관련해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FDA 포드파 골데이터가 이 D- 이제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칼렌더 데이로. 그래서 허가 초읽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한달 이내라고 하면.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승인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얼마나 좋고 부작용이 얼마나 낮으면서 기존에 이제 승인된 약물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일단은 복합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자, 5월 말부터 이제 6월 달에 이제 개최되는 아스코. 여기에서 기존의 OS 값 22.1개월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23.8개월 관련되는 업데이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허가하게 되면 이제 가남 쪽에 이제 뭐 네오주반트라든지 어주반트, 그 다음에 색전술 이런 이제 국소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확장과 여러 이제 암종의 어떤 확장, 뭐 인디케이션 확장들 관련되는 부분과 이 러브콜 관련되는 부분들이 집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기존에 이제 가남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아 있는 2007년도에 이제 바이엘의 소라페닉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10.7개월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항암제라고 하면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이제 생존 기간을 못 늘립니다. 보통 이제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수술하기에 수술에도 이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든지 이 전이가 나와서 완치를 하기 힘든 어떤 부분에서 이제 1차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신 치료제에서. 그래서 그간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의미하게 이제 생존 기간을 늘리지 못했는데 바이엘의 소라페닙이 10.7개월로 2007년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도 이제 1조를 넘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치료제에 많은 이제 회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 가남위성 자체가, 개발 자체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제 추가로 1차 치료제가 없다가 이제 에자이의 렘바트닉 같은 경우에는 소라페닙 대비해서 비열등성 관련되는 부분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6개월 정도로 늘었는데, 소라페닙 관련되는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렘바티닙은 이제 데이터보다는 그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을 완화하는 흐름으로 이제 2018년도에 허가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같은 경우가 이제 로슈가 이제 2020년도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2022년도고 그래서 기존의 생존 기간을 로슈 같은 경우는 19개월로 상당폭 많이 늘렸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로슈 대비해서 이제 기존에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대비해서는 데이터 값을 늘리지 못했습니다만 또 로슈의 단점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티로신키나제 역제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간독성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효과로 이제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20개월을 넘는 부분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HLB의 리보세라니까 이 캄닐리주마 병용 관련되는 부분은 가남 1차 치료제에서 그 20개월을 넘긴 유일한 약물입니다. 근데 이 생존 기간 같은 이 OS 값은 환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사망할 때까지 어떤 기간이니까 이걸 추적 관찰하게 되면 추가 업데이트가 가능한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허가 이제 포드파 일정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키 오피니언 리더들의 굉장히 이제 사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clinicaltrials.gov에 들어가시게 되면 리보세라님으로 이제 삼상 검색하시면 이제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레코드 히스토리를 검색해 보시면 해당 내용을 이제 작년 11월 제 10일 날 여기 업데이트하면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는 내용에서 작년 보시게 되면 기존의 22.1개월에서 23.8개월 값으로 이 중간값 자체 미디안 값이 95% 신뢰도를 가지면서 예, 기존보다 올라왔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캄넬리주마카 리보세라님 이 암이라고 하는 말은 예, 군을 이제 집단군을 이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관련되는 발표는 상당히 또 학계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리보세네가 캄넬주마 관련되는 부분이 포드파일정이 5월 16일인데 어제도 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기에 뭐 나올 수도 있고 빡빡하게 채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2주 안팎이거든요. 승인되면 국내 항암 신약이 FDA 문턱을 넘은 첫 번째고 올해 지금 4월 20일까지 13개의 합성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승인을 FDA에서 받았는데 항암제 라인에서는 한두 가지 정도거든요. 베이진사와 이뮤노티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방광암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시장 규모가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어떤 임상 데이터가 근거다. 그래서 OS 값이 1차 지표로 가장 중요하고 FDA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개를 돌파했는데 최종 생존 기간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지금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23.8개월로 작년 11월 달에 clinicaltrials.gov 사이트에서는 잠정 집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아직 이제 품질 관리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어떤 단계고 그것도 이제 히스토리 레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 발표에서 이제 공식화. 이제 이전에 진양곤 회장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IR에서 보면 란셋에 이제 작년도에 올라왔을 때 기존에 22.1개월이었는데 이걸 추가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품질 관련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제 OS 값의 향상이 1.7개월 정도 증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이제 2년에 가까운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음 달 5월 23일에 초록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출시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 골삼일인데 이것도 좀 땡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왔죠. 그래서 8월 중순에 출시 가능성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이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들도 진행하면서 올달에 이제 이벤트들을 그룹 차원에서도 여러 개를 좀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은 이 4분기부터 이제 일정 부분의 매출이 이제 인식될 수 있는 원가율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약가를 어떻게 이제 매기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원체 이제 고가로 이제 매겨지기 때문에 원가율이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7년도, 2029년도 피크 매출 3조, 예, 영업이익이 한50% 시장 점유율을 생각했을 때 2조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학장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고용암 쪽에서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 암종의 어떤 확장,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는 난소암으로도 지금 허가를 받았죠. 플루조파립과 병용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 요거는 이제 주말에 제가 영상에서 그 로슈의 제품이 이런 네오주반트나 오주반트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HLB도 이제 이런 그 후속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확장을 보통 이제 할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병용요법의 수요는 굉장히 이제 면역항암제의 등장과 기존 어떤 치료제의 병용 관련된 어떤 니즈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FDA와 최종 이제 3월 달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생산 시설도 마친 상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는 상태인데 주가 흐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상으로 요 이제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10만 원대 윗단에서 이제 러닝 컬렉션 형태를 계속 이제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결국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거래를 실어서 넘어가서 이제 태깅으로 가는 어떤 급등 구간으로 만드는 시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도 이제 11만 2600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요. 11만 3천원대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11만 4300원대까지 10시 9분에 찍고, 자, 결국 이제 이 가격 부근에 놓여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가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수급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4거래일 만에 일단 매수세로 전환되어서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아침에는 신한이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창구가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되었다가 신한은 다시 이제 요좀 매도로 살짝 지금 돌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수급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4조 중반대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패시브 자금의 어떤 흐름들도 장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직 이제 올라와 있는 기간 관련되는 부분의 매수 흐름은 아직 집계가 안돼 있습니다만 이제 11만 원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11만 원대 윗단에서 이제 견조하게 흐름을 하면서 재차 아침에 나왔던 11만 4,300원대 이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계열 종목의 순환매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조금 어제 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돌파를 할 때는 거래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 이전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태깅으로 이 급등이 나올 때는 항상 보면 거래를 동반을 시켰어요. 3월 달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할 때 역시 1월 달에도 이제 거래를 동반시키면서 이후에 이제 태깅으로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도 이제 이전의 고가들 저항대를 돌파시킬 때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라갔던 어떤 차트 흐름들이 기술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도하는 국면에서 지금 전일 거래량이 117만 주였는데요. 지금 아침에 지금 10시 반에 98만 주니까 오늘 거래는 당연히 이제 전일보다 늘고 그 이전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뭐 200만 주, 170만 주 이런 것을 넘어가서 뭐한 3, 400만 주, 500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는 흐름들을 계속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수급들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중요한 어떤 구간인 만큼 예, 장중에도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